앞으로 우리는 다양한 리듬을 배우고 또 직접 만들어 연주할 텐데 그 기본 모델이자 원형이 될 트래블러 리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박자에 맞춰 양손을 번갈아 딩, 하이햇, 스네어, 하이햇, 딩, 하이햇, 스네어, 하이햇을 연습하는데 입으로 혹은 속으로 박자를 세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처음엔 빨리 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소리를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리듬을 치면서 다른 생각할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반복 훈련을 합니다. 단순 연습이 지루하거나 연주의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D 마이너 백킹 트랙을 틀어놓고 하면 좋습니다. 이번엔 8박자 리듬을 치면서 중간중간 자신이 만들었던 크로매틱 패턴을 섞어서 연습해 봅니다. 크로매틱 패턴을 4박자, 8박자, 혹은 더 많이 치고 싶은 만큼 치고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리듬을 칠 때는 호흡을 고르고, 크로매틱을 칠 때는 볼륨 조절도 하며 뭔가 표현해 보는 겁니다. 크로매틱 연주로 표현이 익숙해지면 선율로 발전시키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번엔 리듬과 선율을 동시에 연주해 볼 텐데, 오른손은 딩과 스네어, 즉 리듬을, 왼손은 하이햇이 아닌 하나의 음에 두고, 딩, 노트, 스네어, 노트, 딩, 노트, 스네어, 노트로 연습합니다. 왼손을 하나의 노트 위에 두고 연습을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다른 음들을 오가며 선율 연주를 하고 충분히 연주했다고 느껴지면 왼손을 하이햇으로 돌아와 리듬 연주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왔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리듬을 치는 건 게스트하우스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쉬고 있다가 이제 나가 놀 때는 자유롭게 양손으로 노트들을 두드리고 놀수 있는 만큼 놀다가 다시 리듬으로 돌아와서 쉬고. 그래서 즉흥 연주는 여행이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익숙해졌으면 이제는 한번 나갔을 때 바로 리듬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왼손 선율로 이어주는 겁니다. 한 이야기와 한 이야기를 리듬과 선율을 동시에 치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리듬으로 돌아오며 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가 연결이 되며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고 구성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기본 리듬이지만 여행하듯 연주하는 방법론으로 여러분들이 즉흥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리듬이든지 간에 모두 적용이 되겠죠. 연습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스스로 즉흥 연주를 해보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